당대 최고의 지략가였으나 스스로 2인자를 선택한 제갈량. 천하 3분지계로 황제 유비와 함께 천하를 경영했던 제갈량이 후대에 칭송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중국 역사학자 김영수, 방송인 소녀가 함께 새로운 해답을 찾았더랍니다. 왜 제갈량한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여기 가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 두 가지라는 거죠. 꿈이 있었고 이상이 있었고 그 꿈과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노력했다. 하지만 시대를 앞서간 제갈량에게도 농사를 지으며 때를 기다렸던 시기가 있었으니 룽중에서의 10년이 그렇다. 당시 무명이었던 제갈량의 이름이 알려진 것은 인재를 가르치던 수경선생 사마휘가 유비에게 제자인 제갈량을 천거하면서부터다. 제갈량의 출중함을 일찍이 눈여겨본 수경선생은 세상을 얻게 해줄 인재로 제갈량을 유비에게 두 번씩이나 추천하는데, 수경선생 사마휘가 가르쳤던 수경장은 삼국시대 중국 전역에서 내로라 하는 인재들이 모여 학문을 배우고 마음을 수양했던 곳이었다. 야오야오, 이거는 장반다리하고 앉으면 안 되고 꿇어 앉아야 돼요. 이렇게. 네. 선생님도요? 그럼요. 앉는 자세가 그게 기본인데.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보다 경매가 안 큰다고. 아, 중국에서 그냥 하도 너무 이게 꿇었으니까 민간에서는 남자 무릎 밑에 황금이라고 그런 소담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함부로 꿇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제사 같은 것도 지낼 때 잘 안 꿇어요. 수업 끝. 이곳에서 10대 후반을 보낸 제갈량은 어떤 학생이었을까? 같이 이렇게 공부하던 사람들은 깊이 있게 한 경전을 파고들거나 한 책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데 제갈량은 대충 훑어보고 대강의 뜻만 알고 접었다 그래요. 이게 뭐냐 그러면 제갈량은 무슨 책이 됐든 간에 어떤 학문이 됐든 간에 그 책과 학문이 전하고자 하는 대의를 정확하게 간파하는 능력이 뛰어났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또 하나는 제갈량 성격 자체가 이제 젊었을 때 성격, 나중에 늙었을 때 좀 나이가 들었을 때 좀 다르지만은 상당히 큰 포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이제 공부하는 태도에서도 다른 친구들하고는 달랐다라는 걸 보여줘요. 당시 수경장의 교육 방식은 3년간의 수업을 마치면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졸업을 시키는 제도였다. 그 당시 컨닝 있었네요. 여기 보면 다 익히지 못한, 네, 다 익히지 못한 사람들은 중요한 대목들을 뺏겨가지고 허리띠에다가 찼대. 허리띠에다 뺏겼대, 여기다. 예나 지금이나 학생에게 시험이란 적게 볼수록 반가운 손님이건만, 엄격한 규율과 수업 방식으로 유명했던 수경 선생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가장 긴장했던 것이 바로 졸업시험이었다. 수업 기간은 3년이었는데 선생님이 직접 시험을 본대요.
그 문제를 보고는 화가 나가지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가지고 선생한테 가가지고 화를 냈대요. 책밖에 모르는 선생님 말이 이따운 문제를 냈다고 3년 동안 내가 낸 학비하고 시간을 물어내라고 따졌대요. 당돌한 제갈량의 행동에 수경 선생은 화가 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갈량의 탁월한 재능만큼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제갈량은 포부가 상당히 컸어요. 자기 스스로를 전국시대 때 유명한 장수였던 아기하고 그 다음에 춘추시대 때 유명한 명재상 중국 재상 계보도에 늘 빠지지 않는 관중에다가 스스로를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실은 융중에 농사 짓고 밭 갈고 뭐 숨어 있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끊임없이 그 시각과 그 다음에 정보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보이면서 농사들하고 교류를 했다고 봐야죠. 수경 선생의 추천으로 유비가 제갈량을 만나기 위해 세 번씩이나 초가집을 찾아오게 되는 것이 유명한 삼고초려 일화다. 실제로는 제갈량이 오만해 보이고 건방져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결국은 어떻게 평가를 받아요? 유비가 인재를 찾기 위해서 세 번씩이나 먼 길을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갔다라는 높은 평가를 받게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사이에 그 이심전심으로 마음과 마음으로 뭔가 통해가지고 이런 그 인재를 얼마나 아끼는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충분히 제갈량이 안배를 통해서 그 장치가 그죠? 좀 그 표현이 그렇지만 이미 안배가 돼 있는 상태라는 거죠.